벌써 끝난 건 아니겠지? 어서 두냐르자들을 찾아가 보자. 아마도 우리랑 같이 구경했던 바자르 근처에 있을 거야. 만약 티바트 대륙이 구형이라면...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두냐르자드! 우리 왔어! 여행자 페이몬! 늦지 않게 와줬구나. 같이 작은 코사나리 화신님의 탄신을 축하할 수 있어서 기뻐. 네, 맞아. 내일이 바로 축제야. 오래 준비를 해서 그런지 정말 긴장돼. 에이, 긴장할 필요 없어! 작은 쿠사나리 화신도 분명 너희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고마워 페이몬. 화신 탄신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어. 아 맞다, 오르머스 항구에 갔었지. 뭐 알아낸 거 있어? 응, 잘 갔다 왔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아, 그렇구나. 그래도 새로운 모험을 했다니 정말 부러워. 기회가 된다면 나도... 아, 아가씨. 지금 몸 상태로 오르모스 항구에 가면 저한테 피 끼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 데이야! 옆에서 엿듣고 있었다니! 이봐, 이건 비밀리에 보호하고 있는 거야. 고용주의 주변 상황을 감청하는 것도 내 직책 중 하나라고. 알겠어, 데이야. 그냥 가고 싶다라고 생각만 한 거야. 내 몸 상태는 나도 알아. 네. 축제가 바로 내일이잖아. 너도 좀 쉬는 게 어때? 항상 패만 끼치는 것 같네. 난 괜찮아. 아, 두냐르자드 아가씨가 그렇게 말해도 전... 걱정 마, 나의 수호기사님.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만입니다. 내일이 관건이에요. 몹쓸 짓을 꾸미는 자들은 축제날 손을 쓸 테니까요. 아, 항구에서 오느라 많이 피곤하겠네. 내가 눈치 없었지. 미안. 휴식할 곳을 예약해뒀으니 날 따라와. 우와! 두냐르자드는 정말 친절하네! 지금 바로 가자!
난 최고야! 휴식을 취할 때 앞으로의 계획을 고민해 볼 수 있어. 미리 준비해서 상대보다 먼저 공격하자고. 미리 준비해서 상대보다 먼저 공격하자고. 미리 준비해서 상대보다 먼저 공격하자고. 모든 행동에는 위험이 뒤따르는 법. 반드시 조심해야 해. 미리 준비해서 상대보다 먼저 공격하자고. 모든 행동에는 위험이 뒤따르는 법. 반드시 조심해야 해.
여기야. 내가 최근에 묵고 있는 임시 거처와도 가까워. 우와, 엄청 근사한데? 아니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모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 아, 그건 내가 잘해. 다음에 내가 해줄게. 아, 괜찮으면 내일 같이 구경이나 나갈까? 내 친구들은 축제 때 할 일이 다 있을 거고, 데이아는 계속 비밀리에 날 보호한다고 하니. 맞아. 특히 데이아. 계속 네 옆에서 이것저것 다 의심하면 분위기가 경직되겠지? 그럼 내일 아침 근처에 있는 시장에서 만나자. 오늘은 이만 쉬어. 응, 잘 자, 도냐르 자드.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잘 것 같지만. 그럼 내일 봐. 나도 엄청 기대돼. 화신 탄신 축제에 맛있는 것도 있겠지? 으아, 아니다. 더 바라면 배고파서 잠을 못 잘 것 같아. 어서 자야겠어. 방으로 들어가자, 여행자. 조금 늦게 일어난 거 아니야? 어서 두냐르자드한테 가자. 여행자 페이몬, 기다리고 있었어. 어? 좋은 아침이야. 아이, 우리가 조금 늦잠 잤나 봐. 아니야, 내가 일찍 온 거야. 후, 이날이 드디어 왔네. 1분 1초가 황금처럼 소중하게 느껴져. 두냐르자드는 이날을 위해 엄청 노력했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즐기자고. 맞아. 하지만 어제는 결국 잠을 설쳐버렸어. 내 몸 상태가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럼 출발할까? 저기 노점 쪽으로 가서 구경하자. 상인들이 보조금도 안 받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노점을 열었거든. 가서 같이 힘을 좀 보태주자. 보조금을 거절했다고? 상인들이 돈만 밝히는 건 아닌가 보네.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의 탄신을 축하할 기회는 흔치 않으니 다들 돈보다 활기찬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대. 으아! 저기 맛있는 거 파는 것 같은데 빨리 가보자! 이건... 하프테미와 요리를 파는 곳이구나. 오! 한 번에 알아보시는군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줄 알았는데. 버섯, 꽃, 과일, 으이, 다 풀떼기밖에 없잖아. 좀 실망이야. 방금 말한 하프트 미화는 뭐야? 화신 탄신 축제의 풍습 같은 거야. 한때는 집집마다 밥상에 7가지 요리를 올리곤 했대. 보통 가장 흔히 보이는 건 루카데바타 성체버섯, 달연꽃, 장미, 일몰 열매, 겁의 연꽃, 향신과 뚠뚠 복숭아 등이 있어. 와, 화신 탄신 축제는 채식하는 날이구나. 채식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야. 7가지 요리는 수메르 신의 7가지 품성을 상징하거든. 그러면 각종 채소가 풀의 나라 수메르 신을 상징한다면... 불의 나라 축제에는 쇠고기 구이, 완자 구이, 스테이크 같은 게 있으려나? 우와! 여행자! 나타로 가는 여정을 좀 더 앞당기자!
소원을 이루길 바랄게, 페이몬. 그럼 다른 노점도 구경해볼까? 연금 점괘를 한번 해보시겠나요, 손님? 연금 점괘? 정말 기묘한 조합인걸? 그렇죠. 저도 처음 접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문에 의하면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이 발명하신 거라 엄청난 오묘함이 숨겨져 있다고 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과정은 단순합니다. 손님이 갖고 계신 것 중 연금 재료로 쓸 수 있는 물건 두 개를 꺼내서 연금...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연금이 무조건 실패할 텐데. 실패하는 게 정상입니다. 연금 실패 후 남는 재로 점을 치는 거거든요.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이어져 있고 만물은 운명을 가리키거든. 이것도 오래된 지혜라고 할 수 있지. 와, 두냐르자드가 말하니까 뭔가 믿음직스러운데? 설마 너희들 짜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다니. 아가씨는 정말 아는 게 많군요. 그럼 한번 보실... 좋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다리군요. 나도 볼래. 그런가? 난 왜 누가 한 입 베어먹은 호떡으로 보이지? 다른 보통... 보통... 잠시만요. 몰래 책 보는 거 아니야? 아! 생각났다! 달은 허망과 거짓을 의미합니다. 허망과 거짓... 좋은 점괘는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책에는 자신의 감을 믿고 마음속의 두려움을 극복하면 해는 반드시 떠오를 것이라 적혀 있군요. 이젠 대놓고 책을 봤다고 말하네. 역시 운명은 표상만 알려주고 결말까지는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군요. 감사해요. 참고할게요. 아, 아닙니다. 저도 즉석에서 배우면서 알려드리는 거라서. 그래도 재미있었어. 다음 노점도 가보자. 그나저나 아주 오래전에는 화신 탄신 축제가 엄청 북적였어. 커다란 꽃마차가 성내를 돌아다녔고 사람들은 꽃과 사탕 그리고 술을 뿌리곤 했어. 꽃마차는 그렇게 오르모스 항구까지 갔지. 두냐르자드의 눈이 반짝거리고 있어. 동경하는 것뿐이야. 닐로가 추는 화신의 춤도 그 장면 못지않게 멋있을 거라 믿어. 요호호! 제군들이여, 줄을 잘 서야 얄다의 사탕을 받을 수 있다네. 모자가 이상해.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두냐르자드 누나다! 두냐르자드 아가씨의 인기가 얄다 사탕보다도 많군요. 화신 탄신 축제를 준비하는 며칠 동안 아이들이 아가씨를 많이 좋아하게 되었네요. 신성한 꽃의 기사님이 제 이름을 알고 계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아, 야호! 물론이지. 꽃차기사 파리스의 이름으로 그대가 위대한 화신 탄신을 위해 해온 노력을 칭송하겠노라. 자, 어린 병사들이여, 얄다의 사탕을 받고 작은 구사나리 화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해산하거라. 네, 파리스 기사님. 저건 뭘 연기하는 걸까? 꽃의 기사 파리스도 화신탄신 축제의 상징이야. 옛날에는 꽃의 기사를 맡은 사람이 꽃마차에 앉아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인기가 엄청났어. 두나르자드 아가씨가 도와주신 덕분에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비아르씨도 고생이 많아요. 아닙니다. 아, 맞다. 얄다 사탕 좀 줄까? 축제의 특색이거든. 사탕함을 준비했는데 하나 골라봐. 아, 하나 골라볼까? 근데 이거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게 바로 묘미지. 함 안에 어떤 맛의 사탕이 들어있는지는 랜덤이야. 채비꽃 열매 맛, 향신과 맛, 일몰 열매 맛이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도마뱀 꼬리 맛과 귀신 풍뎅이 맛도 있지? 왜, 그 두 가지 맛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귀신 풍뎅이 맛 얄다 사탕은 도마뱀 꼬리 맛보다 살짝 매워. 너 그걸 먹어본 거야? 아, 그럼 여행자가 골라. 난 일몰 열매 맛이 좋아. 괜찮아. 난 널 믿어. 나도 여행자는 뽑기를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해. 좋아! 그럼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번에서 5번이라고 치자. 몇 번을 고를 거야? 아쉽게도 도마뱀 꼬리 맛이야. 그렇게 많은 전투 속에서 살아남아서 운이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일몰 열매 맛 사탕은 4번에 있었어. 이렇게 하자. 축제는 즐거운 날이니까 두 가지 맛 다 가져가. 정말 그래도 돼? 고마워 사탕 기사. 사탕 기사가 아니라 꽃의 기사야. 네, 페이몬이 꽃마차가 없는 꽃의 기사의 아픈 곳을 찔렀네. 그게 그거잖아. 사탕을 받았으니 계속 둘러볼까? 아, 맞다. 물건 하나를 깜빡하고 안 들고 왔는데 혹시 나랑 다시 가지러 가질 수 있어? 두냐르자드가 축제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들고 나오는 걸 깜빡했나 봐. 정말 미안해. 계속 이대로 두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야하! 부름에 응답하러 온 건가, 젊은 병사야? 야하하!
우리가 너무 늦게 와서 놓친 것 같군. 이 아가씨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어? 잠깐! 형님! 저기 저 사람 아닙니까? 어? 맞아! 운이 정말 좋군. 말하자마자 모습을 드러냈다니. 도금여단 녀석들이야! 좋은 의도로 다가오는 건 아닐 거야. 너희들은 누구지? 호마연이 가문에서 고용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호마연이 가문에 돈을 받은 적은 없어. 하지만 지금 널 잡아가면 호마연이 가문이 얼마나 주려나? 으이, 그냥 납치범이잖아! 여행자, 어서 두녀르자들을 지켜줘! 건드리면 안 되는 동종업자가 이미 호마야니 가문의 돈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넌 대희야? 화염갈기의 사자 대희야. 어쩐지 용병업계에서 소식이 안 들리더니 집안에 묶여 있었군. 말 조심해. 대희야는 호마야니 가문의 은혜를 갚으려고 협력 관계가 된 거야. 괜찮습니다, 두냐르자다 아가씨. 용병 간의 작은 기싸움일 뿐이에요. 제가 힘을 쓰면 들깨들이 알아서 본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너도 이제 이빨이 다 빠졌을걸.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마. 여행자, 두니아르자드 아가씨를 데리고 먼저 가. 아니, 저쪽 쪽수가 더 많잖아. 우리도 남아서 도와줄게. 맞는 말이야. 그럼 알겠어. 조심해야 해, 데이야. 이건 원래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를 잘 보호해. 이쪽 일을 해결한 뒤 바로 찾아갈게. 격렬하게 움직여서 그래. 내 몸 상태는 항상 이랬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데이아가 더 걱정이야. 내가 제멋대로 굴어서. 맞아, 걱정하지 마. 아가씨, 여행자, 여기 계셨군요. 데이야, 이렇게 빨리 해결한 거야? 주변에 그들의 동료나 미행하는 사람은 없었어? 데이야, 너 팔이... 네? 아, 그냥 살짝 긁힌 거예요. 원래라면 저에게 상처도 못 내는 녀석들인데 지금 쓰는 대검이 아직 익숙하지 않거든요. 어디 좀 봐봐. 정말 괜찮아요. 용병은 아가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연약하지 않아요. 새로운 대검... 전에 쓰던 건 어떻게 됐는데? 아, 그게... 전에 돈이 좀 필요해서 팔았어요. 가끔 있는 일이라 괜찮습니다. 설마 마지막 장소 설치 비용에서 그 출처 불명의 돈이... 그게... 두냐르자드 아가씨를 울릴 생각은 없었는데
고용주를 올렸다고 임금을 깎는 건 아니겠죠? 알겠어. 고용주를 올려도 임금은 안 깎을게. 하지만 장비를 함부로 팔고 나 때문에 다친 건 다시 평가를 해봐야겠어. 정말 너무하시네, 아가씨. 데이야, 정말 고마워. 아이, 그만하세요. 쑥스럽네요. 도냐르자드, 몸이 불편한 거야? 아가씨, 여행자, 어서 아가씨를 데리고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해줘. 난 혹시 모를 매복을 대비해 주변을... 다들 귀찮게 해서 미안해. 도냐르자드, 좀 괜찮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이곳에서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내 병에 대해 관심이 많았구나. 그럼 계속 숨길 수만은 없겠네. 실은 선천적으로 비늘병을 앓았고 지금은 이미 말기야. 비늘병이었다니. 어? 두 사람 모두 비늘병에 대해서 알고 있나 보네? 그럼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겠구나. 지금 수메르의 기술로는 치료를 할 수 없어서 환경요법으로 병세를 늦추는 것밖에 못해. 도냐르자드...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어. 항상 비늘병을 알아왔거든. 오래전부터 이미 다 받아들였어. 하지만 비늘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가족들이 날 사랑하는 걸 알고 있어. 그들은 나한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언젠가 그날이 올 거란 것도 잘 알고 있지. 그거 알아? 도망 나오기 전까진 그 건물 밖의 세상은 내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 어려서부터 매일 침대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지. 이번에 도망을 나와서 가족들이 얼마나 초조하고 실망을 했을지 알지만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고 싶지 않아. 난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내게 있어 만남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일이야. 화신탄신 축제를 준비하는 시간.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얼굴에 비친 미소. 데이아와 너희처럼 날 믿어주는 친구들. 이 모든 것들만 있으면 그날이 정말 다가오더라도 더 이상 슬프지 않을 것 같아.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존재했었다는 걸 기억하잖아. 그렇지? 네가 날 안 잊는다면 나도 널 안 잊을 거야. 아니다. 네가 날 잊어버려도 널 기억할 거야. 정말 고마워.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해. 실은 이렇게 할 수 있게 용기를 준 것도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이야. 만약 그분의 격려가 없었다면 그 한 발을 절대 나아가지 못했을 거야.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은 항상 존재하지만 우린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 그렇지? 아, 맞다. 시간이 다 된 거 아니야? 왜 그래? 무슨 시간이 다 되었다는 거야? 곧 화신의 춤이 시작되잖아. 화신 탄신 축제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무대거든. 닐루는 자신의 아름다운 자태로 신화 속의 장면을 재현하고 화신탄신일은 박수와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을 거야. 그러면 내 소원도. 뭘 기다리는 거야? 어서 무대 쪽으로 가자. 응, 지금 가면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공연은 등록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는 법령이 있는데 설마 모르는 거야? 아, 저기 누가 닐루를 혼내고 있는 것 같아. 아카데미아의 대현자인 것 같은데 왜 직접 이곳까지 온 거지? 하지만 화신의 춤은 화신탄신 축제의 고정 코너인데 공연을 못하게 되면... 화신탄신 축제... 사적으로 신을 모시는 제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몰라? 주최권은 아카데미아에게만 있어.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티면 나도 어쩔 수 없이 화신탄신 축제를 추진한 모든 주동자를 찾아낼 수밖에 없어. 대현자는 이미 이쪽 사정을 봐주고 있으니 알아서 잘 대처하도록 해. 어떻게 이런 일이... 화신타신 축제는 원래 아카데미아에서 주최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몇 년 동안이나 손 놓고 있어놓고는... 내가 직접 가서 따져야겠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네 말이 맞아. 일이 더 복잡해질 뿐이야. 지혜와 이성의 나라에서 예술과 춤 같은 경박스럽고 공허한 것을 추구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 진실과 진상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들을 위해 신께서 수메르 성이라는 천국을 만들었건만 너희들은 그걸 더럽히려고 하고 있어. 아니요. 신은 한 번도 예술을 싫어한 적이 없을 거예요. 화신이 우리의 신에게 춤을 바친 적이 있듯이. 너의 학식으로는 나에게 변론을 할 자격이 없어 보이는구나. 네가 해야 할 건 이 가스러운 무대를 치우는 것뿐이다. 돌아간 뒤 서기관한테 다음 식장일이 오기 전에 공개적으로 예술 공연을 금지하는 법령을 작성하고 허공을 통해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화신 탄신 축제. 너흰 신의 탄신을 축하하고 있도록. 닐루, 괜찮아? 두나르자드, 방금 봤지? 대현자가 공연을 멈추래. 우리 다른 곳에서 공연하자. 아카데미아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근데 관중들에게는 어떻게 알리지? 분위기랑 무대도... 아니면 사람을 고용해 밖에서 그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야. 아니야. 방금 주동자리 찾아내겠다고 협박까지 했는데... 괜찮아, 닐루. 그만해도 돼. 하지만 이번 화신의 춤을 엄청 기대했잖아. 이번 화신탄신 축제가 너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래서 너에게 아쉬움을 남겨주고 싶지 않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 행복해. 축제를 계속 강행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 사람들에게 패기치고 싶지 않아. 알겠어. 그럼 다음 화신탄신 축제에도 집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지? 그때는 꼭 화신탄신 축제를 완벽하게 끝내자. 다음이라... 좋아. 그럼 약속한 거야. 다음번엔 꼭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야.
하,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정말 각박한 현자들이야. 정말 괜찮아.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하지만 닐로가 추는 화신의 춤을 못 본 게 아쉽긴 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마지막에 이렇게 아쉽게 끝이 나서 정말 안타까워. 닐로와 두냐르자드가 내년 화신탄신 축제를 기약했지만 두냐르자드한테는 시간이... 그러니까... 모든 연결 확인 완료. 가장 안정적인 아키텍처 구축. 계획의 가장 중요 단계 진입부터 힘 추출 시작. 네가 늦잠 자는 바람에 지각하게 생겼어. 어서 두냐르자드한테 가자. 좋은 아침이야, 두냐르자드. 우리가 조금 늦었지?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내가 일찍 온 거야.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잠을 설친 거야? 난 괜찮으니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출발할까? 저기 있는 노점에 가서 구경하자. 좋아! 여행자, 왜 멍 때리고 있어? 어서 출발하자! 미와 요리를 파는 곳이야. 아가씨는 식견이 대단하시군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줄 알았는데. 에이, 풀떼기밖에 없잖아. 나 실망했어. 그나저나 하프트 미와는 뭐야? 화신탄신 축제의 풍습 같은 거야. 사람들은 수메르 신의 일곱 가지 품성을 상징하는 음식들을 준비하거든. 모양을 봤을 때는 달인 것 같군요. 정말? 난 왜 먹는 것처럼 생긴 것 같지? 달은... 뭘 상징하는지 까먹었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책을 몰래 보고 있는 거지? 아, 맞다! 달은 허망과 거짓을 의미해요. 자신의 감을 믿고 마음속의 두려움을 극복하면 해는 반드시 떠오른답니다. 알겠어요. 참고할게요. 아, 저도 즉석에서 배우면서 알려드리는 거라서... 그래도 재미있었어. 다음 노점도 가보자. 다음은 어디야?
자, 제군들, 니알다 사탕을 받았으니 작은 구사나리 화신의... 네, 바리스 기사님! 이건 무슨 상황이지? 꽃의 기사 파리스도 화신 탄신 축제의 상징이거든. 두 나르자드 아가씨의 후원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 아, 맞다. 얄다 사탕을 좀 줄까? 사탕함 안에 있... 고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우와, 정말 재밌을 것... 그리고 도마뱀 꼬리 맛과 귀신 풍뎅이... 뭐라고? 그런 맛 사탕이 진... 그럼... 여행자가 골라... 좋아! 왼쪽... 오, 정말 대단해. 바로 일몰 열매 맛을 고르다니. 내가 넌 운이 정말 좋다고 했잖아.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뭐? 본능적으로 골랐다는 거야? 그나저나... 나도 네가 반드시 맞힐 거라고 느껴졌어. 비슷한 느낌인가? 여행자? 설마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 건가? 아니면 너무 많이 자서 그런 건가? 응, 괜찮아. 에? 어디가? 이렇게 가버린다고? 방금 기시감이라고 했어?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옛날에 이미 경험한 듯한 착각이 드는 현상이라고. 그나저나 나도 오늘 비슷한 느낌이 들었는데 다 착각이겠지? 그래서 갑자기 여기로 온 이유가 뭐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을 해도 기시감이 드는지 보려고 하는 거야? 어서 오세요. 이 시간에 식사를 하러 오신 건가요? 오늘은 뭘 좀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손님은 이방인이지만 맛을 아시는군요. 지금 바로 요리하라고 시키겠습니다. 코코넛 숱한 전병이라고 하면 그거잖아. 검고 맛이 없어 보이는 그 음식. 무슨 생각인지 알겠어. 평소에는 절대 그 음식을 시키지 않을 테니까. 이걸 정말 먹을 거야? 희생이 너무 큰데. 어때? 표정을 보니 정말 맛없나 보네. 그럼 설마...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해. 우린 이 음식을 싫어했잖아. 그럼 이건 미각상의 기시감인 거야? 이 가게에 엄청 많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우리는 단골이 아니잖아. 아니면... 밖에 나가서 더 시도해볼까?
두녀르자드가 혼자 벤치에 앉아있네. 두녀르자드, 왜 혼자 여기 있는 거야? 아, 방금 도적들을 만났는데 데이아가 도와줘서 빠져나올 수 있었거든. 근데 몸이 좀 불편해서 이곳에 안... 도적? 이럴 수가... 다친 곳은 없어? 난 괜찮은데 데이아가 팔을 다쳤어. 그렇게 크게 다친 건 아니야. 아, 그럼 다행이네. 근데 너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보여. 화신 탄신 축제를 엄청 기대했잖아. 아니야, 난 항상 이랬어.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흥분을 하게 되면 병세가 악화돼. 게다가 오늘이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오늘 하루뿐이잖아. 하루를 몇 번 보내고 나면 내 시간도 곧 끝나버릴 거야. 에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의 넌 엄청 비관적인 것 같아. 정말 괜찮아. 개의치 않았으니까. 무슨 일 있었어? 그러니까 혹시 기시감 같은 거 못 느꼈어? 눈앞의 일이 다 옛날에 이미 일어났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 기시감? 아니, 하지만 난 그동안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와서 기시감을 느낀다고 해도 익숙하다고 생각할 거야. 아, 그렇구나. 설마 나랑 여행자만 느끼는 건가? 시간이 거의 다 됐어. 응? 무슨 시간? 닐루의 화신춤 공연이 곧 시작될 거야. 너의 학식으로는 나에게 변론을 할 자격이 없어 보이는... 돌아간 뒤 서기관한테 다음 식장일이 오기 전에 공개적으로 예술 공연을 금... 네, 알겠습니다. 화신 탄신 축제... 닐루, 괜찮아? 두나르자드. 괜찮아.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그렇게 기대했잖아. 너에게 아쉬움을 남겨주고 싶지 않아. 아쉽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안 끼치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알겠어. 다음에는 꼭 화신탄신 축제를 완벽하게 끝내자. 다음에는 아마... 내가 없지 않을까? 어? 방금 뭐라고 했어? 아니야, 난 그만 돌아가서 쉬어야겠어. 다들 수고했어. 으이, 정말 각박한 현자들이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 두녀르자드는 벌써 돌아간 것 같은데? 우리도 돌아가서 쉬자. 그나저나 기시감에 대한 건 아직 아무런 단서가 없는 거야?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나도 그래! 실은 그래서 난 오후부터 생각하는 걸 포기했어! 이렇게 된 거 일찍 돌아가서 쉬자!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본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내일 생각하자!
지식 에너지 출력이 다소 하락했지만 정상 수치 범위 내에 있어. 수치 변화를 계속 관찰하고 원인을 빨리 밝히도록. 분명 오랫동안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에이, 모르겠고 일단 두냐르자드한테 가자. 내가 일찍 온 거야. 응?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난 괜찮으니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출발할까? 저긴... 좋은 생각이야. 가자, 여행. 자, 이봐. 덕분이에요.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아이들은... 아, 맞다. 너희들 얄다 사탕에 관심이... 다 똑같은데... 그게 바로 묘미지. 사탕 한 마다 다른 맛의 사탕... 응, 응. 정말 재밌... 그리고 도마뱀 꼬리맛... 뭐라고? 왜... 여행자가 고른... 알겠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번에서 5번이라고 치자. 몇 번을 고를래? 오호! 아무 망설임 없이 고르다니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군. 축하해! 4번이 바로 일몰열매야. 내가 허풍 떠는 게 아니라 여행자 오는 항상 엄청났어. 이봐, 난 다른 맛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잠깐만, 어떻게 한 거지? 설마 이 다섯 개의 사탕 안에 들어있는 사탕의 맛을 전부 알고... 뭐? 설마 다 알아맞힌 거야? 이건 운으로는 설명이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사탕함은 내가 직접 아침에 포장하고 한 번도 뜯은 적이 없어서 딴 사람은 독심술? 투시능력? 아니면 요술인가? 아, 정말 신기하군. 어서 설명해봐. 언제부터 이런 초능력이 있었던 거야? 이봐! 어디가! 왜 그래? 방금 뭘 본 거야? 두냐르자드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면 좀 그렇지 않아?
뭘 찾는 거야? 이곳에는 왜 온 거고? 여행자! 저기는... 네가 화신탄신축제에 처음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구나. 이 물건 사용할 줄 알지? 항아리 지식? 어디서 난 거야? 안에는 뭐가 들었는데? 너도 같이 해, 페이몬. 날 알고 있어? 응, 걱정은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건! 우리에게는 오늘이 벌써 20번째야? 아니, 30, 40? 셀 수 없을 정도의 화신탕신일을 지낸 거야? 우린 이날에 갇혀 있었던 거네. 네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거야. 그래서 이 항아리 지식은 도대체 뭐야? 좀 혼란스럽지? 잘 기억해봐. 우린 처음 만나는 게 아니야. 이 문제도 오래전에 설명을 해줬고. 생각해볼게. 이 항아리 지식은 일종의 표현 형식이고, 방금 그 접촉을 통해 우리 기억을 일깨운 거지? 그럼 다른 사람은? 왜 우리 둘만 도와준 거야? 너희들이 느끼는 기시감이 남들보다 더 선명했지? 설명을 하자면, 너희들은 푸른소의 힘의 축복을 받았고, 특별한 민감 체질이라 그런 거야. 너희의 의식과 그 기억 사이에는 얇은 종이 한 장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익숙한 문제네. 그 질문만 벌써 7번째야. 직접 봤다시피 그 아이는 몸이 안 좋아. 너희들 곁에 있는 두냐르자드가 처음과 많이 다르다는 것도 느꼈겠지. 너희들이 처음 봤던 그 두냐르자드는 바로 너희 눈앞에 있어.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머릿속 생각을 거의 다 정리했나 보네. 맞다. 난 나이다라고 해. 좋아. 합격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넌 우리의 기억을 각성시킬 수 있고, 지금 이 상황도 잘 아는 것 같은데, 너도 진실을 모르는 거야?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지. 이걸 윤회라고 해. 우리들이 이날의 윤회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고. 진실은 너희들이 직접 찾을 수밖에 없어. 만약 자신이 진실을 직접 알아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려준다면 너희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내가 지식 방면에서 도움을 주고 은연중에 암시를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남은 시간 안에는 두냐르자드의 비늘병 악화를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할 거야. 두냐르자드의 상태가 엄청 나빠 보여. 화신탄신축제를 한번
악화되는가 보네. 만약 화신탄신일의 윤회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내가 톡...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두냐르자드는 마치 깃털이 다 빠질 것 같은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과 같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광풍을 만들어 추락을 늦추는 것뿐이야. 나이다는 이상한 비유를 하는 걸 좋아하네. 비유는 자신의 지식으로 미지의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신비한 도구이지. 자, 그나저나 지금까지 너희들은 진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피곤함을 느끼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전에도 경험한 듯한 느낌이 들어. 최근에는 그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 달, 허망, 거짓, 무엇을 의미하지? 대현자가 신의 탄신을 축하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화신 탄신일을 보냈어. 화신 탄신일이 끊임없이 윤회하고 있어. 둘 사이에 연결점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둘 사이에 연결점이 전혀... 시간이 같은 날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져. 대현자가 신의 탄신을 축하하라고 했... 시간이 우리는 수없이 많은 화신 탄신일을 보냈어. 아니야, 조금 더 생각해봐야겠어. 손 안 대는 시간이라. 과거에 너도 비슷한 오답을 말한 적이 있지. 정말 안타깝네. 여전히 틀렸구나. 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같은 날에 계속 순환돼. 단순한 시간의 순환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일부 현상을 설명할 수 없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단서도 아직은 부족하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두냐르자드! 매일이 화신탄신 축제라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화신탄신 축제가 이제 얼마 없어. 어서 진실을 찾아야 해. 오늘... 일단 지금 상황을 잘 생각해봐. 두냐르자들을 구하기 위해선 화신탄신일의 윤회에서 벗어나야 해.
벗어나려면 적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진실이 도대체 뭔지 알아야 해. 나이다가 시간의 순환을 부인했으니까 우리가 빠뜨린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 기억 속에서 이미 여러 번 해왔지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더 나누어보자. 아무것도 없이 생각하는 것보단 나을 거야. 일단 노점부터 시작할까? 안녕 아저씨. 오, 또 왔군요. 그 박학다식한 아가씨는 안 보이네요. 그게 몸이 좀 아파서 못 왔어. 그렇군요. 물건을 사러 오신 건가요? 제 식자재의 신선도는 절대 보장합니다. 어제 막 숲속에서 따온 것들이거든요. 에? 왜 그렇게 묻는 거죠? 어제 숲속에서 돌아와서 오늘 물건을 파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어제가 진짜 어제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래? 어제 진짜 숲속에서 돌아온 거 맞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철학 문제인가요? 대낮부터 꿈을 꾸시나? 알다시피 저희 수메르 사람들은 꿈을 안 꾸거든요. 같이 꿈을 꿀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맞는 말이긴 해. 이거 혹시 꿈은 아닐까? 다들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 수메르 사람들은 꿈을 안 꾸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긴 단순한 꿈이라면 벌써 깨어났겠지.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자. 어서 오세요. 설마 점괘가 너무 정확해서 칭찬하러 오신 건가요? 역시 신의 점괘는 엄청 용하다고 했잖아요. 다만 당신들이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봐,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네 해석이 필요해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해석이 필요하다고요? 그건 제 분야가 아닌데. 역시 넌 돌팔이였어.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죠? 네? 잠시만요. 전 단지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사기를 당했을 줄 알았는데 방금 그 말 진심인가요? 그게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안 믿을 줄 알았어. 아, 정말 신기하군요. 정말 신기해. 전 믿어요. 당신들의 점괘 내용을 돌이켜보면 달, 허망, 그리고 거짓이었잖아요. 정말 어떤 징조를 말하는 것 같군요. 맞아. 그렇게 보면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걸 알아낼 수 있어? 아마도 신이 저희에게 어떤 계시를 주었지만 엄청 애매모호한 계시인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그건 신의 영역일 거예요. 책에는 단지 자신의 감을 믿고 마음속의 두려움을 극복하면 해는 반드시 떠오를 거라 적혀 있군요. 그렇구나. 역시 점괘는 점괘일 뿐 실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나 보네. 별다른 수학은 없는 것 같아. 또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지? 윤회를 하면서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우리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잖아. 오늘도 똑같지 않을까? 맞아.
대의하는 용병으로서 책임감이 있으니 분명 진지하게 임할 거야. 지금 이 시간이라면 데이아가 그 도적단을 무찔렀을 시간이잖아. 어서 찾아가 보자. 괜찮습니다, 아가씨. 그냥 살짝 긁힌 거예요. 정확하네. 역시 여기 있었어. 여행자, 페이먼. 마침 잘 왔어. 방금 정말 위험한 일이. 어? 다 봤구나. 봤으면 일찍 좀 와주지. 누군가 아가씨를 지키고 있었다면 더 실력 발휘했을 텐데. 그건 그렇고... 넌 주변에 적이 더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 보고 두냐를 자들을 대... 그걸 어떻게... 맞아. 결정적인 한마디가 남았어. 달, 허망, 거짓. 달, 허망, 거짓.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피곤함을 느끼고 있어. 데이아 씨가 돈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대검을 팔고 새로운 검에 적응을 하지 못해 부상을 당... 수메르 사람이 꿈을 꾸지 않는 것도 정말 이상해. 그 일은 아무한테도, 심지어 아가씨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서 알 리가 없을 텐데. 게다가 방금 내가 하려는 말을 모두 먼저 말하는 것도... 설명해 줄게. 사실은... 그런 일을 믿으라고 하다니 정말이지. 아, 미리 말해두지만 우리 사막의 백성들은 박학 다식하지는 못해도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 말수도 적고 모든 일에 감흥이 없고 엄청 비관적이잖아. 확실히 이전과 달라졌지만 아가씨의 부모님이 아가씨는 처음부터 저런 모습이라고 하셨어. 뭐? 처음부터? 다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난 벤치에 가서 좀 쉬고 있을게. 아가씨, 화나신 건 아니시죠? 알겠어. 내 검에 대해 아는 걸 보면 방금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지. 빨리 갔다 빨리 돌아오자. 아가... 아이다,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많이 바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아니, 우리는 단지 이 친구한테 진짜 두냐르자드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야. 진짜 두냐르자드? 어디 있지? 그리고 지금 누구와 대화하는 거야? 어? 너희들이 특별한 거라고 했잖아. 다른 사람들은 나와 이 두냐르자들을 보지 못해.
잠깐, 설마 저기에? 이렇게 강한 감지력을 가지고 있다니, 보이지 않는 더듬이라도 있는 건가? 두니아르자드 아가씨가 여기 누워있는 건가? 지금 상태가 어떻지? 지금 병이 아주 위중해. 의식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느껴져. 아가씨의 기운이. 그리고 아쉬움과 억울함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제 우리 말을 믿을 수 있겠어? 화신 탄신일이 끊임없이 재현되고. 그래서 이게 현자들의 소행이라고 의심하는 거야? 그래. 현자들은 계속 우리와 대립하고 있거든. 일부러 허공을 사용해서 무슨 짓을 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 그건 그래. 수메르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일을 벌일 수 있는 건 신을 제외하고는 아카데미아의 현자밖에 없잖아? 설마 허공 장치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가? 맞아. 우리의 기억을 깨웠을 때도 항아리 지식 같은 물건을 썼잖아. 넌 허공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지? 허공은 신의 심장으로 운행되고 있고 구현화된 지혜의 신의 힘이야. 모든 백성의 지혜를 통합하고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전수해주는 거지. 신의 심장! 수메르의 신의 심장은 허공을 운행하는 데 쓰고 있었구나. 그런 방법이 다 있다니. 허공이 그래서 그렇게 신기했던 거네. 그게 그 나히다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했어? 허공은 신의 심장으로 운행되고 있고 구현화된 지혜의 신의 힘이야. 모든 백성의 지혜를 통합하고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전수해주는 거지. 라고 했어. 모든 백성의 지혜를 통합시켜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전수해주는 거라면... 잠깐만. 지식을 전수해주는 거는 이해가 돼. 사람들은 허공에서 계속 지식을 얻고 있으니까. 하지만 백성의 지혜를 통합시키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지? 현자들도 지식을 허공에 담는 거 아니야? 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뭐 떠오른 거라도 있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피곤함을 느끼...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전에도 경험한 듯한 느낌이 들어 최근에는... 나히다는 허공이 신의 심장으로 운행되고 있고 구현화된 지혜의 신의 힘이며 모든 백성의 지혜를 통합하고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전수해준다고 했어. 수메르 사람이 꿈을 꾸지 않는 것도... 아니야. 조금 더 생각해봐야겠어. 아니야. 조금 더 생각해봐야겠... 그러니까 뇌가 피로한 건 허공 때문이라는 거야? 세세하게 느껴보면 이상하게 정신이 피로하게 느껴져. 사막의 백성들이 지식을 탐구할 때 현자들이 절대 대가 없는 지식은 없다라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설마 모든 백성의 지혜를 통합한다는 게 허공이 역으로 우리 뇌를 이용하기도 한다는 건가? 그건 아무도 모르지. 허공이 지식을 줄 수 있다면 뇌에도 손쉽게 손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구체적인 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 거지? 생각해봐. 모든 수메르 백성의 지혜를 통합한다고 하면 수메르 성을 엄청 거대한 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 똑똑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이 거대한 뇌를 사용하면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지. 훌륭한 추측이야. 특히 수메르 성을 거대한 뇌로 비유한 추측. 정말 마음에 들어. 그렇다면... 허공 단말기를 빨리 제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나도 그냥 형식적으로 끼고 있었고 우린 현자들의 계략에 넘어간 거야. 이번 일이 끝나면 증거를 찾아서
백성들에게 이 일을 알려야겠어. 어때? 무슨 느낌이 들어? 어? 뭐가 떠올랐는데? 아, 그거! 나도 기억이 있어! 허공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 삐익거리는 소리 말이야! 삐익거리는 소리? 설마 허공을 조작하는 소리인 건가? 엄청 중요한 단서 같아! 우리가 허공을 조작하지도 않았는데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건! 들었지, 여행자! 나도 들었어! 환각이 아니라 삐익거리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렸어. 허공 단말기를 분명히 제거했는데? 맞지? 단기 시간이 예상 기간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희생자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도 포기를 할 수는 없어. 전부 생각났어! 좋아, 이번에는 적응을 빨리 했네. 맞아, 어젯밤에 분명 허공을 제거했는데 허공의 알림 소리를 들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지금 같은 날에 갇혀서 못 빠져나가고 있는 게 허공과 상관이 있다는 건 확실한 거네. 만약 허공이 사람의 지혜를 약탈하고 싶어하는 거라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지? 난 이해가 안 돼. 실험대 위에 실험용 쥐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처했는지 알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 우리를 지금 실험용 쥐에 비유한 거야? 그럼 넌 뭔데? 나이다, 넌 한 번도 네 신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잖아. 난 달이야. 달? 그건 우리가 본 점괘의 결과잖아. 자, 내가 누구인지는 너희들이 진실을 알아내는데 큰 도움이 안 되니 놓친 단서가 없는지 신경 쓰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어제 데이아가 도움을 많이 줬으니 오늘도 찾아가 보자. 이제 곧... 여기 있었구나. 그 도적들은 내가 처리했어. 아가씨는 안 다쳤지? 어? 데희야! 왜 그래? 왜 그렇게 쳐다봐? 이번에는 왜 안 다친 거야? 어? 그게 무슨 뜻이야? 그리고 내가 꼭 다칠 필요 없잖아? 적들도 어설픈 실력을 가진 도적이었을 뿐이라고. 대검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역시 데이아의 기억은 다 사라졌구나. 이상한 점이라... 굳이 말하자면 두 사람도 알다시피 내가 대검을 바꿨는데도 마치 이 대검으로 무수히 많은 전투를 치른 것처럼 말이지. 기억 속에는 이 대검으로 전투를 한 경험이 없지만 몸은 기억한다. 맞아! 용병이나 무사나 신체 기억이 가장 중요하거든. 초식을 머리로 기억하는 건 겉만... 여행자, 어떻게 생각해? 맞아,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 어, 맞아, 화신 탄신일의 윤회에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리 없잖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위험이... 위험 요소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 우리 보고 두냐르자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한 거야? 알겠으니 어서 가봐. 드디어 저녁이다. 그 일을 제외하고는 딱히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 나이다. 원래는 그 도적들과 싸우다가 데이아가 상처를 입었어야 했는데 오늘은 멀쩡했어. 화신 탄신일의 윤회가 이미 끝난 게 아닐까? 두냐르자드도 이제 살릴 수 있는 거 맞지? 그런 진전이 있었다니 정말 훌륭해. 기왕 이렇게 된 거 오늘은 푹 쉬어. 뭐야 그 애매모호한 대답은. 내일이 오는 건 모든 사람에게 일반 상식이지만 내일이 올지 안 올지는 내일이 되어야 알 수 있잖아. 오늘이 도대체 몇 번째 오늘이지? 오늘이 지나면 어제가 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 내일이라는 단어는 날조된 개념이 아닐까? 아니면 모든 세상이 다 가짜일 수도 있잖아. 이 대륙의 역사는 기나긴 화신탄신 축제로 이루어진 거지. 됐어. 지금 머리가 안 그래도 복잡하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러니까 내일이 되면 자연스레 알게 될 테니 오늘은 의미 없는 생각 그만해. 푹 쉬어. 시원하게 화장실이나 다녀오던가. 뭐? 잠깐,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어? 사람들이 화장실을 다녀오면 정신이 맑아진다고 해서 추천한 건데 많이 이상해? 상식이 의심될 정도로 이상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아까는 분명 엄청난 이치에 대해 말했던 것 같은데. 응, 매일이 화신탄신 축제라서 즐겁고 시끌벅적하지만 오랫동안 푹 쉬지 못한 것 같아. 방으로 어서 돌아가자. 수학을 계속 진행해. 결과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실은 어제부터 화신탄신일의 윤회가 계속될 걸 알고 있었지? 왜 알려주지 않은 거야?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지? 너희는 새로운 고민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내일은 여전히 오지 않을 텐데. 오히려 짧은 시간이지만 긴장을 풀고 푹 쉴 수 있었잖아. 이건 흔치 않은 기회라고. 그리고 더 맑은 정신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 나이다가 우리를 생각해서 그런 거구나. 물론이지. 적어도 이 시간 동안만큼은 너희가 내 전부이거든. 갑자기 왜 그런 닭살스러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수수께끼를 풀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너희 둘만이 나를 보고 느낄 수 있거든. 쉽게 말해서 너희 둘이 없으면 난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전부라는 거야. 이해됐어? 나이다가 또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 잡담은 여기까지 하자. 여행자, 어제의 새로운 단서를 근거로 현재 상황에 대해 새로 발견한 게 있어? 왜? 갑자기 왜 전에 했던 가설들을 다 부정하는 거야? 맞아. 이전에는 그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아. 단순히 시간만 순환되는 거면 몸 상태가 초기화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새로 얻은 결론이 뭐야? 우리는 수없이 많은 화신탄신일을 보냈어. 화신탄신일이 끊임없이 윤회하고...
나히다는 허공이 신의 심장으로 운행되고 있고 구현화된 지혜의 신의 힘이며 모든 백성의 지혜를 삐익거리는 소리는 허공을 조작할 때 나는 알림음이야. 허공 단말기를 제거해도 매일 저녁에 그 소리가 들렸어. 용병은 신체 기억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데이아 씨가 윤회 속에서 다치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어. 달, 허망, 거짓, 무엇을 의미하지?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삭제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같은 날을 지낸다고 생각하겠지. 맞아! 매일 밤 허공에서 나는 그 소리가 그날의 기억을 지우면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어! 그러면 잠에서 깨어나면 사람들이 화신탄신 축제를 지내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거지. 분명 내일이지만 다들 어제인 것처럼 느끼는 거야. 하지만 육체의 기억은 지우지 못해서 데이아의 대검은 점점 더 몸에 익은 거지. 이번에는 모든 게 말이 되고 있어. 정말 신통한 추측이군. 나이다! 그래서 맞았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불안소의 수정나비를 잡아서 반딧불이처럼 노명으로 쓰는 것과 같아. 느낌에만 집중하느라 본질을 잊었어. 전혀 간단하지 않잖아. 데이아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봐. 새로운 수학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응, 새로운 단서도 데이아한테서 영감을 얻었으니까. 우리에게 남은 화신탄신 축제가 이제 얼마 없어.